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동대학교에서 종이로 직접기 교양 수업을 맡은 서교수라고 해요. 자, 수업을 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또 안 온 녀석들. 이거 얘네 그 경호학과 애들 맞지? 웃기만 해봐 그냥. 야, 이거. 사랑한다. 나 사랑한다. 나만의 댕댕이. 나만의 양양이. 살살이 아래층에서 올라와. 센 여자. 센 남자. 우리의 사랑은 와일드 러브. 야, 같이 클럽 오니까 좋다. 여기 왜 갑자기 교실이 왜 갑자기 클럽으로 막 헛소리들 하지 말고 야, 빨리 들어가 앉아. 자, 들어가. 야. 들어. 뭘 봐? 어디 학교 나왔어? 저요? 어디 살아? 이름이 뭐야? 헌팅하지 마라! 아니, 헌팅이야? 사냥인데 진짜 그냥? 밀렵꾼 같은 개집애. 야, 그래도 오늘 클럽 물 좋다. 야, 너 지금 나 옆에 두고 한눈 파냐? 어? 나! 아! 히스마크 고맙다! 클럽도 왔는데 춤이나 조지자. 좋지. 그걸 왜 조져. 야, 춤이 그게 뭐야? 하나도 안 섹시해. 뭐? 안 섹시해? 어? 아, 나, 나. 코카인 주지 마라. 허성태 같은 개집애. 야, 넌 아무리 섹시한 척해도 귀여워. 아니, 네가 더 귀여워. 오, 야. 역시 내 여자야. 우리의 사랑은 와일드 러브. 와일드 러브 같은 소리. 들어가 들어가, 이제 수업 들어야 되니까. 자, 오늘 오늘 나보람 대신에 저기 선영이가 나와 있네. 자, 선영이 뭘 그렇게 수업 시간에 보고 웃고 앉아. 이거 봐, 이거 수업 시간 이거 맨날 웹드라마만 보고 있고 이러니까 그냥 학점이 그 모양인지. 죄송합니다. 나 20학번 최선영. 이 학교 피겨스케이팅 선수 제2의 김연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빙판을 누빈다. 돌봉생! 돌봉생! 이번 얼굴! 이번 얼굴! 뭐라는 거야? 이거 술 취한 아줌마 아니야? 그냥. 다음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는 바로 나라구! 이름 최우선. 우리 학교 아이스하키 에이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주역으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슈퍼스타. 괜찮아? 아, 뭐야, 너였어? 어? 아니, 괜히 설렜네. 아, 안 되겠다, 연습해야지.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점프가 안 되지? 아, 그만 무리하라고. 네가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려고 그러지. 어? 얘네들 도핑한 거라고. 저건 발음도 안 되네. 야, 신경 꺼! 신경 끄라고! 너는 숨 안 쉴 수 있어? 어? 그게 뭔 말이야? 나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뭐야? 나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진짜 우선이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선영이는 왜 내 마음 몰라주는 거야? 어? 너를 처음 봤던 2017년에 발렌타인데이 때부터 나도 너 좋아했다고. 뭐라는 거야? 어? 야, 누가 그걸 번역기 좀 틀어봐. 아, 됐어. 어? 나 연습해야 돼. 아이, 진짜 씨. 뭐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영이를 울리는 건 이 아이스링크라도. 나는 여기서 못해. 그만해, 같이 듣다. 선영아. 우선. 하나 둘. 이름 신규진. 우리 학교 쇼트트랙 에이스.
자기의 세계 신기록을 37번이나 계속 갱신하고 있는 빙판위의 풍운아. 선영? 혼줬어 얘. 뭐야? 너 베이징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북경에 있어야지. 근데 우리 선영이가 너무 보고 잡아서 952km를 스케이트를 타고 왔지. 얘한테 할 말이 있거든. 그럼 전화로 하면 되잖아. 아니, 이런 말은 만나서 하는 게 인지상정. 나 사실 우리 선영이를 많이 좋아해. 멈춰! 내가 먼저 고백할 거야. 네가 뭔데 먼저 고백하려고 해? 얘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얘 누구야? 누구긴? 최우선이야! 야! 야! 아이스 아키 새로 넌 죽일 탈 거야! 진짜! 제발 그만해! 너네 자꾸 나 때문에 싸우면 나 너네 안 볼 거야! 빨리 사과의 악수를 하라고!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미안하다. 거친 운동한 것 치고는 손이 많이 부드럽네. 실내 운동을 해서 그런가? 피부가 애기 피부인데? 네 뭐 하는 거야? 안 다쳐! 어? 내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고? 둘 중 누굴 고르지? 도와줘요! 아이유씨요! 같이! 아이유 잠깐만 임마! 여보 이거 폼을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어? 들어가 이것들아 들어가!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기로 했던 주제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자 키우는 동물들 뭐 다 사진 갖고 왔나? 네! 그래 어휴 꼭 닮았네. 너는 너 닮은 거 키우는구나. 쟤 또 왜 저래? 안 가져온 티를 또 저렇게 내요. 야 인마! 너 뭐 키우는 거 없어? 키우는 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듭니다. 뭐라는 거야? 야 인마 안 키우면 뭐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아니 뭐 인터넷에서 귀여운 강아지 사진 하나 뽑아오는 게 그렇게 힘드냐? 어이구 하여간 이게 어휴 이 찌질이 같은 놈. 아이고 진짜. 봉인 해제. 윌슨이 뭐야? 그렇지 한번 돌고 와 돌고 와요 돌고 와 돌라 돌라 아이고 오랜만에 나서 신났네 신났네 일로 와 일로 와 자 한 번 더 돌자 그렇지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주루 야 주루 주루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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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신기하긴 한데 이게 무슨 반려동물이야 이거 뭐 반려 이거 뭐 기계인가 뭐야 이거 윌슨 물어 뭘 물어 물어 주루 그래 프로 같은 사람 근데 야 근데 멋있긴 멋있다 야 이거 나도 갖고 싶은데 이거 근데 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거니 저기서 아빠가 조종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 지금 좀 이따 봐 윌슨 야 신기하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프로페서 헬로 에스 야 명치까지 올라온다. 야, 너 누구니? Hello, my name is Javi. This man is a giant baby. 아 그래요? It's scary. 아우 아파. 아우 부담스럽다. 그래, 야 자배야. 내가 알기로 너가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K-pop 스타나 뭐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그랬나? Yes. 오. 교수님, 저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 되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 쉽지 않은데. 아, 교수님, 저 손예진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박현빈이랑 결혼할 거예요. 손예진 샤방샤방. 손예진 죽여줘요. 잠깐만. 야, 나까지 헷갈렸잖아. 손예진은 현빈이랑 커플이고 박현빈은 트로트 가수잖아. 너무 많이 봤어. 헷갈렸어. 야, 너 이렇게 헷갈리면 이거 연기 이런 거 그냥 집어쳐야 돼요. 너 교수님. 저 연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야, 이다도시 따라 하는 건가? 교수님, 제가 연기 보여드릴게요. 연기? 연기 잘할 수 있어? 친구. 유노 친구?
아 영화 친구. 영화 친구. 어. 친구 연기 보여드릴게요. 그거 어려운데. 교수님이 김광규 역할 해주시면 돼요. 아 김광규리라 그래서 누군가 했네. 아 그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 누구 아버지 뭐하시노? 누구 아버지 뭐하시노? 우리 아빠 컨벤션 만들어요. 잘 좋은 일 하시. 잠깐만 헷갈려. 야 잠깐만. 갑자기 왜 보일러 광고로 튀어? 오 마이 갓. 너무 많이 봐서 헷갈렸어요. 야 헷갈렸겠다. 영화랑 광고를. 야 됐어. 너 그냥 연예인이고 집어쳐. 교수님 교수님. 살짝 저 진짜 때려. 연습 많이 했어요. 됐어. 보나마나 뭐 또. 가을동화. 가을동화 알아요 교수님? 네가 가을동화를 어떻게 아냐. 교수님이 워밍 역할이에요. 그럼 뭐 일단 한번 해볼까? 오케이.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얼마면 돼? 4달러. 4달러. 잠깐만 야 잠깐만. 야빠 갑자기 가을 동화에서 왜 야인시대로 튀어 엄마. 그 김영철 아저씨가 아우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다시 안네. 누구인가 누가 헛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야, 그건 또 다른 거야. 전 다른. 누가 웃음 소리를 안 내었는가? 그건 다야. 이스트리. 아, 이스트리. 근데 아까부터 이 교실에 뭔가 굉장히 이질감이 들고 있거든. 누구 때문인? 에?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욱 넘버원이에요. 오, 그 기욱 넘버원!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돈 엄청 들었고. 야, 그래 기욱 넘버원. 너한테 그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더라? 네. 우주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고 13번째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최첨단 AI 스튜던트 기욱 넘버원의 첫 번째 기능은 PPAP. 에이. 비트박스 버전이에요. 오, 그런 게 가능해?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북치기. 와, 뭐야 이거? PPAP. 와. 아 씨발 아이폰을 가져왔네. 어쩐지 사과 하나가 130만 원이더라. 뭔 소리야 이 새끼야. 이거 환불해 주세요. 저 갤럭시밖에 못 쓴다고요. 뒤로 가기 버튼은 뭐예요? 네,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네, 아이폰 환불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 씨바 말길 겁나 못 알아듣네. 응, 씨바 니꺼 동편되라. 이 씨바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현피 뜨자. 응, 내가 사는 곳 모르쥬. 쿠쿠르 띵뽕. 쿠쿠르 띵뽕? 아씨, 개킹 받네. 나는 쿠쿠르 뿡뿡이다.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야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개그는 처음 본다. 제가 이겼어요. 뭘 이겨 임마. 야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기능 없어? 네, 우주원을 들여 12번의 실패를 겪은 기욱 넘버원의 두 번째 기능은 초고속 배터리 충전이에요. 초고속 배터리 충전? 네, 저에게는 1000W를 지원하는 초고속 배터리 충전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3초 안에 완충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아, 진짜야? 잠깐만 나 배터리가 야 나 배터리 별로 없는데 이거 좀 충전해봐. 네, 먼저 제 몸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단자를 야, 그게 왜 거기서 나오냐. 핸드폰에 연결하면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야, 오야 진짜네. 이거 확실하네. 야야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기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야 설명 좀 해봐. 어떤 원리인 거야 이게? 여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해? 아 씨발 내가 방전이 됐네. 이거야 고참. 야
잡아라. 이건 왜 이상한 데 달려있어 그러고. 충전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됐어요. 오늘 정신없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만. 그래 너가 누구였더라? 저는 감미로운 비트에 치명적인 가사로 싱잉 랩을 하는 래퍼 19세 이상만입니다. 어 이상만 씨, 너 여기서 19세 개그하면 그냥 둘 다 끝나는 거야. 아 저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해? 확실합니다. 어, 오늘 뭐 하러 나왔어? 아 오늘은 제가 어제 현 여자친구와 신혼 생활하는 꿈을 꿨어요. 오~ 여자친구랑 신혼 생활하는 꿈을 꿨다고? 네, 그 꿈을 랩으로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한번 들어봅시다. Alright, DJ 훈이 drop the beat. Oh yeah. 사랑하는 나의 현 여친 너와 신혼 생활하는 꿈을 꿨어. 행복했어. 꿈속에선 아침이었지. 넌 나를 깨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오라. 야, 이 미친놈! 빛이 솔로 양치를 해줬어.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의 여신 오 베이비. 난 너를 얻기 위해 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무지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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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기쁘게 하기 위해. 아, 야 뭐야. 아, 뭐란 거야. 닭인형. 또 시작이네 이거. 개인기도 해줬어. 개인기 또 시작됐다 이거. 그렇게 넌 실컷 웃고 샤워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 오 마이 갓. 난 그 틈을 이용해서 몰래 모니터 앞에 앉아. 오, 이벤트 같은 거 신나게. 아유 미친놈아 이거 진짜 안 돼. 이거는 진짜 안 돼. 칵테일을 준비했어. 다리 풀렸어. Shake it, shake it. 야 이 새끼야.